드디어 여성들을 위한 연금이 나왔습니다. 남녀 평등의 시대라고 하지만 연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을 위한 연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제가 연금에 대해서 열심히 방송해드리고 있는데 연금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또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을 위한 연금이 하나 출시됐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남자고요.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남성과 여성이 있겠죠.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신체 구조 다르고요. 생각도 다릅니다. 역할도 다르죠. 게다가 수명까지 다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성은 평균 수명이 길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연금 수령액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 내 돈 내가 빼쓰는데 남녀를 무슨 차별을 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내 돈을 내가 빼쓰는데 10년, 20년 기한을 정해두고 뺏쓴다면 남녀의 차이가 있을 리가 없죠. 동일한 금액을 뺏쓰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뺏을지 기한을 모른다면, 그리고 그 기한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은 다양한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연금형은 이자만 받고 원금은 물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자율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지겠죠. 나 쓸 돈도 없는데 물려줄 것까지 걱정하냐 이러신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상속연금은 가입하지 않으시죠. 주로 돈 많은 자산가 분들이 원금은 물려주고 이자만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상속연금형에 가입하십니다. 자, 그런데 돈 있으신 분들은 굳이 연금을 가입하지도 않으십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연금형에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연금형은 죽는 날까지 이자만 받으시다가 원금은 물려주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뿐 남녀의 연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확정기간형 연금입니다. 이 확정기간형 연금은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받는 방식입니다. 뭐 그동안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무조건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0년 확정으로 받기로 했는데 7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년은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20년 확정으로 받기로 했는데 15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년도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10년 확정으로 받기로 했는데 1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십니다. 더 이상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금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받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녀의 차이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연금 지급 방식 바로 종신연금형입니다. 종신연금형은 평생 사망하는 날까지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망하시고 나면 연금 지급이 종료되는 방식이죠. 종신보험을 종신연금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종신보험은 사망하는 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이고요. 종신연금은 오래 살면서 연금 받는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죽는 날까지 받는 종신연금. 만약에 내가 언제 사망할지 안다면 그 기간을 n분의 1 해서 연금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가실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따라서 종신연금은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확률과 통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대연명을 적용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고 확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연명, 남은 수명이 짧은 것과 긴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1억 원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연명이 10년인 사람은 10분의 1씩 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1억 원을 10분의 1로 나눠서 1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자까지 해서 매년 받고 종료됩니다. 그런데 기대연명이 20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금액 1억 원이지만 20분의 1로 나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씩 받으시면서 거기다 이자까지 해서 받으시겠죠. 자, 이렇게 기대연명이 짧은 사람들은 한 번 받는 연금액이 높고 기대연명이 긴 사람들은 오래 나눠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기대연명 누가 더 길까요?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을 보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사십니다. 저도 남성인데 저는 저희 배우자와 동갑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배우자보다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은 100세 이상 노인 중에 88%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남자는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훨씬 더 오래 살 것이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변함없는 통계와 확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에서 종신연금액을 지급할 때는 이 기대여명을 반영하게 됩니다. 남녀의 연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죠.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 기대여명이 짧은 남자의 연금액이 훨씬 높고 기대여명이 긴 여자의 연금액이 적습니다. 오래 산다는 측면에서는 여자가 유리한 것이지만 연금 받는 측면에서는 남자가 유리한 셈이죠. 일반적인 개인연금의 종신지급형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녀의 종신연금액이 동일하다면 어떨까요? 평균 수명, 기대여명이 다른데 남녀의 종신연금액이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남자는 불리해지는 것이고 여자는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녀의 연금액이 같은 종신연금, 여성에게 유리한 종신연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공적연금은 노령연금 지급할 때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금액이 동일하죠. 따라서 여성에게 유리한 연금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에게 유리할까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오래 내고 많이 낸 사람이 더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 구조상 직장생활을 오래 해서 오래 납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같이 사회생활 하더라도 남자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에 남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그래서 남자의 연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여성이 유리한 제도지만 여성은 가입기간도 짧고 소득도 낮다 보니까 실제 연금액이 남자에 비해서 훨씬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은 남성 중심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연금도 종신지급형으로 받으면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연금이라기보다는 담보대출이거든요. 연금 많이 받아봐야 대출 금액만 늘어나는 셈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종신연금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 남녀의 연금액이 동일한 최저보증연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최저보증연금은 기간에 따라서 달리 4%부터 최대 7%까지 적용해주는 연금인데요. 남녀의 연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여성에게 얼마나 더 유리한지 연금액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높은 연금액을 보여주고 있는 A사와 이번에 출시된 여성에게 유리한 B사의 연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세 남성이 월 100만원씩 10년간 납입해서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남성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A사의 연금이 월 133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B사의 경우에는 131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A사에 비해서 약 2만원 정도 연금액이 적죠. 자, 그런데 동일한 연령의 여성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기대여명이 길기 때문에 A사의 경우에는 여성의 연금액을 적게 줍니다. 좀 전에 동일한 조건하에서 남자가 133만원의 연금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 여성으로 바뀌니까 126만원으로 연금액이 6만원 정도 다운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연금액이 같은 B사의 연금액을 보니 연금액이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성의 경우 A사는 연금액이 다운됐고 B사는 연금액이 그대로 있네요. 여성의 경우에 A사는 126만원 받을 수 있지만 B사는 131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연금액이 역전됩니다.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A사의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내가 여자라면 B사의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물론 이렇게 연금액의 차이는 가입 연령이 몇 살이냐, 그 다음에 연금 개시를 언제 하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는 여성이 유리해지는 케이스만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건별로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어떤 경우에 유리하고 얼마나 더 유리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옵션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돈 낸 것에다가 은행 이자만 붙여서 연금으로 나눠주는 단순한 형태의 연금들밖에 없었죠. 하지만 현재는 연금 수령 조건으로 더 높은 수익률 5, 6, 7, 8%까지 최저 보증해주는 연금도 나와 있고요. 또 연금액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확정 기간 동안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성에게 좀 더 유리한 연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옵션의 연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다양해지면서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에게 유리한 연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건강이 안 좋고 사회활동도 불편합니다. 따라서 기대여명이 좀 짧거든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기대여명이 짧다면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도 장애인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조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 장애인을 위한 개인연금은 없거든요. 금융회사,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장애인을 위한 연금도 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연금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상품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식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도박판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대한민국 경제에는 돈이 돌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을 가입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해집니다. 연금박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더 좋은 조건, 더 유리한 조건의 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꼭 기억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